근데 여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어디를 못 가? 처갓집. 아이.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의 미키 꽝소입니다. 안녕, 탄디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사투리 쓰지 말고. 아,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아, 지금 좋지.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오늘의 컨텐츠. 예. 네. 뭔데? 오늘의 컨텐츠는 원래는 이모가스에 갈라 그랬는데 부어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예. 네. 아, 마침 또 일요일이라고 오늘 쉬는 날이라 그래서. 반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어. 이모가 형님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얘기 저 주위에서 하지.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일반인한테 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 뭐 일반인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밀려 안 밀려 지금. 뭐 말 안 해도 알잖아. 아니 일반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일반인을 못 이겨. 아니 가서 좀 보여줘야겠지. 아. 내 이목가스 가서 또 막 내가 먹는 게 틀리잖아. 그리고 나는 딱갈수록 더. 이부호는 한 5만 6만 단이 나왔는데 나는 가면 최소? 나는 뭐 기본 10부터 시작이겠지. 그 정도에 가면. 아. 알잖아. 어? 말 안 해도 알잖아. 어? 아유,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뭘 시켜놨어. 항상 이것만 먹으면 어릴 적이 또 많이 생각이 나요. 어. 형이랑도 또 잘 어울리고. 나랑 잘 어울린다고? 예. 딱 고기인데. 형이 이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맛이죠. 뭐지? 형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형 어딜 가냐고? 해외?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뭔데? 치킨. 치킨이 뭔데? 뭐 치킨 하나 시켜놓고 또 야 치킨 먹으러 내가 왜 못 가? 그 동네에도 널렸어. 아, 그... 닭도 유명해 거기. 근데 여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어디를 못 가? 처갓집. 아이 진짜 욕 나오. 내 이런 걸로 하지 말라. 컷. 아... 아니 이런 걸로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니 이거 놀리지 말라고 이런 걸로. 아니 뭘 놀려요. 이씨. 야, 진짜 변해볼 것 같다가 사람. 아니 단영에 처갓집 양념치킨 있어요. 있어,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아, 그래요? 그러면 갈 수 있네. 아, 나는 그 단영에 처갓집 양념치킨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너 그 뜻으로 한 거 아니잖아 지금. 어떤 뜻으로 했는데? 아, 진짜. 나 아까 뭐 주문하길래 또. 아니 나는 단영에 처갓집 양념치킨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넌 나중에 만약에 갔다가 네. 내가 가면. 죽을 때까지 놀린다 진짜. 처갓집 양념치킨에는 뭐예요? 뭐를 먹어야지 딱 좋아요? 맥주지.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처갓집 양념치킨에 가장 어울리는 이온 음료를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 뭐, 머리 아파. 야. 아니 흡수가 잘 돼야죠. 야, 진짜 어디서 이런 머리가 나오지? 야, 대단하다 근데 진짜. 왜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야, 넌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 맥주라고! 이혼 음료 먹고. 아니, 엄마랑 제 동생 다 이혼했어요. 자. 아니, 근데 아니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되냐고. 맥주나 갖고 오라고. 니나 먹어, 니. 아니, 한 잔만 먹자고요. 너 나중에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니 앞에서 이혼 음료만 먹는다. 이것만 시켜먹고. 알겠어, 알겠어. 네, 진짜. 아우. 아휴, 내 진짜 어떻게 이걸 놀려 먹으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지? 그 제 동생이랑 찍은 거 유튜브 못 봤어? 아, 봤어. 처갓집 양념치킨. 오이구야. 야, 여긴 단무지도 두 개씩 주네, 서울은. 처갓집이라서 확실히 마음이 훈훈한가 봐요. 사실은 제가 추가시켰습니다. 아, 진짜? 이온 음료 짠! 맥주나 갖고 오라고. 먹자고. 아, 아우. 이온 음료 맛이 어떻습니까? 이온할 때 생각이 나네. 요게 이제 닭다리에 보면 위쪽이 음이온이 있고 위쪽이 이제 양이온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알아요? 이훈. 정신 나가네. 아, 빼 이거. 아우. 자, 그러면 우럭 중.
너 근데 연구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뭐 다른 유튜버 보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냥 막 머리에 그냥 떠올라요, 형만 보면. 야, 아, 다음에 먹을 게 온나무 알지? 온나무. 아니 나 못 먹어. 치우라고. 아니 병도 옆에 치워. 아 치우라고 빨리. 이거 몸에 좋대요. 아니 뭐 네 먹어. 진짜 우리 아버지도 이거 큰일 나 이거. 어우 가려워.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옷자만 들어도 가렵다고 우리는. 아버지랑 나랑 둘만 그래. 빨리 치우라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었어 옛날에도. 나는 옷 스치기만 하면 나는 얼마. 근데 옷을 입었잖아. 아니 치우라고. 아유 씨. 빨리 진짜 치우라고 이건. 아 씨. 뭘 자꾸 이것저것 그래. 자 맥주. 맥주는 뭐야 이거? 뭐 다 호랑이야? 처음 봤어요? 처음 봤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카스 사오라 했잖아. 더 좋은 맥주예요. 네덜란드? 오 원산지 네덜란드라고 적혔네. 아니 이런 이번 희한한 맥주를 먹냐? 뭐 맥주 맞아? 소주. 자 스탑 해주세요. 스탑. 소주는 오주. 아 치우라고 빨리. 아 치우라니까 빨리. 야 소주도 오리지널 사왔네. 그럼 되니까. 자 스톱 해주세요. 스톱. 이 좋은 맥주를 왜 섞어서 먹냐 이거죠. 자 오래간만에 또 외쳐봐야지. 처갓집 양념치킨 이온 음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통닭이에요 통닭. 네. 어디 통닭인지는 왜 얘기해. 아 그냥 통닭이야. 아니, 그럼 뭔 생각을 하시는 거야? 매운맛 시켰어? 야, 우리 동네 거랑 틀린데? 왜 이렇게 매워? 처갓집에서 화가 많이 났는가 보네. 매운 걸로 시켰구만. 장미 이거 뭐 뿌린 거 아니지? 이게 뭐 뿌린 거 같은데 지금? 뿌렸지? 안 뿌렸어요. 야 근데 이거 내가 매운맛을 시켰나? 아 뭐 신일동에다가 뒤진다 짬뽕. 아 뒤진다 돈까스 짬뽕이네. 두 개를 찍다 보니까 헷갈리네. 형도 이랬잖아요. 그냥 뭐 맛있게 먹으면 조회수 많이 나온다 이랬는데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긴 나와. 내가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있지. 아니 전문가잖아. 그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맵냐. 나는 뭐 버틸만 하지만 뭐 아우 땀나는 거 봐. 아, 양념이 진하다 좀 더. 처갓집 양념치킨은 있는데 시댁집 양념치킨은 왜 없죠?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매운데? 자, 이거 한 잔 먹어야 돼. 와... 자 우린! 우린! 아이 그래 다시 우리가 이게 너무 안 했다. 네. 우린! 하나! 어? 아 초롱이 될 수도 있잖아 건달 역할. 당일 대출이요. 당연히 되지요. 그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마 코털이. 내가 볼 때 더라. 엑스트라라도. 꽂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부하로 갈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건달이면은 형이 건달 부하예요. 그래 해봐. 그래 상진아. 예 형님. 몇 살이고? 저요. 그래. 예 뱀띠입니다. 뱀이 영어로 뭐야? 네? 뱀이 영어로 뭐야? 제가 그걸 알았으면 건달하러 왔겠습니까? 아니, 건달 비하하는 거야. 예? 건달이라고 다 영어를 몰라야 돼. 뱀 영어로 뭐야? 이제 우리 건달들도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글로벌하게 나가야 된다고. 언제까지나 무식하고 이게 자랑이 아니야. What's your name? 오케이 바리. What's your name? 지금 여기 너 영화 뭐 외국에서 지금 영화 찍는 거? 솔직히 지금 누가 영어 물어보고 그렇게 유치하게. 헐리우드 진출 안 할 거예요? 헐리우드는 여기서 여기도 못 가는데 무슨 헐리우드를 가고 있어. 장진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니요. 저 아까 아이씨에서 내렸거든요, 오다가. 예. 뭐 여자친구는 있고. 예?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 그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연장질 하고 이러려면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연장질을 못 한다고. 너 저 10년 동안 살 수 있겠어? 감방에서. 10년요? 그래. 컨셉을 왜 이렇게 잡아? 아니 좀 아씨 초롱이 그 흉내내는 거 하라고. 초롱이 뭐? 다 이혼해다가 씨 말만 하면. 어 이혼 얘기 안 했는데 왜 여기? 뭐야 지금? 아 연기. 연기가 안 돼, 니랑 하면. 내 진짜 했잖아. 대본 딱 해갖고 대본대로 하라 하잖아. 섭외 들어올 정도로 할 수 있다나. 자, 이 장부에는 네가 수금한 돈이 적혀져 있는데. 예. 여기 금고에는 그 돈이 어디 갔어? 세비게 생겼어. 임실장한테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 형님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쳐다보노? 아, 죄송합니다. 자식. 아. 아. 정말. 형님 말 똑바로. 예? 안 들을래? 갓 배달 전화 붙어봐. 와 나 이것도 짜증나게 하네. 어 임실장 술 한 잔만 더 주시죠. 그래 자 오초 한 잔 먹. 아이 치우라고. 아이 아 야 또 가요. 나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알잖아. 형님이 주는 술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안 해. 건달 안 해. 일이 이래도 나는 니를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욕해 본 적이 없다. 예. 저는 형님 욕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어? 자꾸 놀려 먹으니까요. 뭐라고 욕을 했어? 예? 야, 이 새끼야. 예. 이 새끼가. 웃어.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갖고 그랬습니다. 보자. 예. 예? 이게 아닌데. 누나를 빼시라 그러는 겁니까? 자, 한 잔 받아라. 예. 제 우상이십니다. 우상? 예. 우상 영어로 먹어. 예? 우상 영어로 먹어. 그걸 제가 알면 지금 뭐 건달하겠습니까? 우상이 아이돌 아이가 아이돌. 아, 그렇습니까? 그래. 와. 하루에 한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영어로 뭐고 알파벳? 예? 아, 진짜.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너무 많지. 예?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 건달은 뭐 여자친구가 100명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이야 야 역시 형님처럼 이래 살아야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여자한테 막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막 벌벌벌벌 끼고 어? 막 전화 오면은 안절부절 못하고 막 유튜브 찍다가도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아 나 먼저 가야 되겠다 이게 건달이가 이게 양아치가 있네. 그건 인간도 아니다. 뭐라고 해야? 그래 너는 어릴 때 좀 섰나? 2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지를 못했습니다. 와. 아. 한잔 해라 장진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뭐 끝나면 끝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형님. 나는 평생 하려고 그랬죠. 정신 나가서 좀 꽂아줘봐. 난 시간이 많이 된다니까. 야, 나는 솔직히 그래 장진아 한잔 하자. 동가 예 형님. 동가 이런 거에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진짜 뭘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다니까. 난 아까 혼수가 아까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나 진심으로 있잖아. 야 난 돈 안 받아도 돼. 난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한 번 하고 못 하면 잘라도 돼. 뭐 구독자분들이 워낙 형 자주 안 나온다고 뭐라 하는 게 있어서. 아유, 욕심이 아니고 나 재밌어졌어. 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방송 찍는 게 어이 그럼 우리끼리 이 유튜버를 찍지만 나도 이것도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내가 놀려도 좋죠. 재밌어 이제는. 맞죠. 전에는 정말 싫었는데 네. 지금도 솔직히 중간에도 이게 나오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뭔가 이게 중독된 것 같은 중간에 이런 걸 못 치고 이러면 허전하고
찍고 싶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지.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찾아오시니까 예. 연예인 반 연예인 이게 재밌는 거야 그냥. 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럼 유료 광고를 받아도 제가 다 먹어도 돼? 아니 그럼 나는 상관없어 그냥. 가끔 서운해. 형님 뭐 횟집으로 워낙 잘 버니까. 아, 난 너무 재밌어. 광수 덕에 또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니, 그, 댓글도 항상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서 아, 다. 다행이네. 어, 단양회수상 가서 너무 맛있었고, 근데 서비스를 나... 잘 줬고, 너무 유쾌하고 착해 보인다. 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만 얘기해주세요. 네. 단양회수상에 와서 이것만 해주지 마라. 아, 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뭐야? 똥띠. 아니, 언제부터 똥띠라 그래가, 아, 화장실 종강한 것 같다가. 이상하게 홀려놔가지고 많이 어린 사람이 애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계속 그 앉아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래? 똥띠 정말 그럴 때는 좀 예 기분은 안 좋습니다. 아, 똥띠는 야 임마 니한테 아 예 죄송합니다. 똥띠를 아 그거는 기분이 사람이 똥자가 들어가면 아, 자 그러면 이렇게 공약 거시죠. 가서 단띠라 그러면 서비스 주고 아 그럼 똥띠라 그러면 서비스 없습니다. 근데 똥띠라 하는 사람이 없어 거의. 어. 저번에 젊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커플이 왔는데 술이 챘어 진짜. 기억을 할지 못할지도 몰라 내가 볼 때. 근데 앉아가지고 계속 나를 보면서 손님이 진짜 많은데 똥띠 똥띠 이러면서 보는데 어우 우린 하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